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남성이 멕시코에서 미국 외교관에게 총을 겨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출신의 한 남성이 지난 1월 10일 화요일 멕시코에서 한 미국 정부 관계자를 살해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부영사인 크리스토퍼 애쉬크래프트 씨는 과달라하라의 한 헬스클럽을 나왔으며 주차할 곳에 신경을 쓰고 있다. 근처에 어떤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후 31세인 지아 자파 씨로 그 신원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애쉬크래프트 씨를 따라 차고까지 따라 들어갔다고 합니다. 애쉬크래프트 씨는 자파 씨를 따돌리기 위해 일부러 사람이 많은 곳으로 걸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애쉬크래프트 씨가 자신의 차를 타고 주차장 출구로 나왔을 때 자파 씨가 이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총을 발사했습니다. 애쉬크래프트 씨는 가슴에 총을 맞았으며 병원으로 실려갔다고 합니다. 자파 씨는 미국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연방법원에 출두했으나 법원 서류에는 그가 총을 발사한 동기가 무엇인지는 진술되어 있지 않습니다.